예. 그거 붙이는데 한참 걸려 그거. 이렇게 요만큼인데. 저 수족경 맞죠? 수족경. 저거 뿌려요 저거. 이렇게 붙이는 거 맞나요? 갖다 대고 대봐요 대봐. 이렇게 그거 좀 있어. 순간접착제가 바로 안 붙어갖고 요즘 순간접착제는 순간접착제가 아니어가지고 이제 손 한번 떼봐요 이제. 붙었다. 그죠. 순접 오. 경화제가 있어야 붙는다니까 요즘에는. 이게 그 순간 접착제 아니네요. 그러니까 순간접착제가 많이 약해져가지고 걔 경화제를 뿌려주지 않으면 빨리 안 붙어 이제. 아니 어떻게 순간접착제가 발라놓고 5분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워낙 이제 사고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글쎄요. 성능을 많이 약화, 그러니까 얘들이 사고 많이 당해갖고. 이거 좀 사진 찍어가지고. 예. 네. 그한 18,000원, 20,000원씩이에요 그거. 근데 순간접착제 작업할 때 진짜 필요하다니까. 저거 있으면 얼마나 편한데. 순간접착 쓸 때는 저거 쓰는 게 저거랑 같이 쓰는 게 제일 나아. 저거 없으면 작업이 한 뒤야. 스프레이 프라이머 네. 80이고요. 그냥 순간접착제 경화제 엑시아 이렇게 치면 뜰 거예요. 엑시아 아니고 이름도 엑시아야. 하필. 감사합니다. 예. 이런 건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돼. 집에서 아, 혼자 하는 거. 우리도 작업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그거 쓰기 시작한 거니까 진짜. 유튜브 같은 것도 하세요? 영상 찍어주고. 일단 기록을 해놔야 작업할 때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일일이 말해주는 게 귀찮아갖고 보여주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변에서 디지몬 하는 사람, 디지몬 제가 좋아하거든요. 디지몬은 이제 건담이 아니다 보니까 도색에 영향이 전혀 없어요. 그죠. 사람이 거의 저 정도? 아, 도색을 하면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저를 별종으로 봐가지고 하여튼 오늘도 이제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긴 하는데 네. 친해져가지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신기하다는 거죠. 아니다, 건담하는 사람들 다 이런 거 하고 나 완전 거기서 완전 배우는 입장이다. 아하. 그냥 아니라 그냥 에어브러쉬 쓸 줄만 알면 저를 완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죠. 걔들한테 전자님으로 보이니까. 자기들 매장 내놓고 막 카페 한 사람 좋은 사람 뽑은 게 있거든요. 자리 하나 줄 테니까 가서 해요, 그러면. 공부를 해라. 예. 아니, 공방에서도 난 배우고 막 빌려서 하는 사람이 아. 무슨 권이 아니다 했는데 유튜브를 하재요. 해요, 그러면. 뭔가 이제 재밌으니까. 말하면서 막 작업도 하고, 막 농담 따먹기도 하고. 피규어 모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애가 프라모델 만든 사람이 없어 못하고 있다. 지금 프라모델 네, 나오죠, 나오죠. 그쪽 해라. 좋네. 제가 나중에 실력 많이 쌓으면 아우. 그때 하겠습니다. 실력 쌓으면 유튜브 끝난다니까. 지금 하셔야 한다니까, 지금. 그래야 그거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이렇게 교류도 하고, 아니 그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도 배울 수가 있는데, 다양하게 습득할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도 채널을 아예 따로 갖고 계신 거죠? 그냥 영상창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작업해놓은 걸 이제 기록을 해놓는데 영상이 필요하니까 영상 그냥 거기다 업로드를 해놓고 연동해갖고 그냥 따오는 정도? 어떤 작품 가끔. 나오고 몇 개씩 올렸어요? 뭐, 하도 많이 올리니까. 영상 올라간 게 몇천 개가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뭐가 올라왔는지 기억도 안 나고. 아마 영상 올린 한 4, 5년 됐을 거예요, 이게. 한참 유튜브 그때 핫할 때부터. 아, 그러진 않았고. 그러니까, 뭐라면, 사진 찍어놓고, 사진으로 설명하기가 애매한 애들은, 아싸리 그냥 차라리 영상으로 가버리는 게 나으니까. 영상 딱 보여주면서 잘하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 하고 알아들으니까 진짜. 그래서 그냥 올려놨던 거고. 유튜브 모형 유튜버는 생돌인가? 예. 그 사람하고 옛날부터 제니? 했어요 진짜. 네, 그 사람 엄청 옛날부터 했잖아.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할 때부터. 그 사람하고 제니크하고 제니 맛이죠. 알죠. 딱 그렇게 둘? 보면서 아 정말 뺑이 치는구나. 그 사람 채널 엄청 커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고생 하면서 했는데, 아, 맨날 찍었고 영상 올리는데, 그거 업로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아, 진짜 그거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면 박수 쳐줘야 돼. 내 가기 싫어. 그 사람들은 거의 그냥 업이겠죠? 업이라고 하면 돈이 많이 벌려야 할 텐데, 돈이 별로 안 벌리면서 구독자가 많으면 또 해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블로그 하는 사람들, 카페 하는 사람들 꽤 많듯이, 그 사람들이 그게 돈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안 해버리면 이제 막 연락 와요. 왜안 하세요? 뭐 이렇게 연락 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팬이 많아지면 또 그게 또 귀찮아요, 이게. 없으면 내가 편하고. 근데 이제 관종인 사람들은 해야.